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원구 전무입니다. 예, 이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이사님 수고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분들,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주로 그 좀 가벼운 분위기, 그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서 한 40분 정도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그런 미팅이나 컨퍼런스는 좀 많이 해봤는데 딱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 이렇게 좀 정해진 시간 안에 한 부분들의 세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진행을 해봅니다. 벌써 19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 오늘 주제가 그 소상공인들과 그 스타트업 부분들에 대한 상생에 대한 노하우라고 했는데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저희 경험을 간단하게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보니까 상생인 것 같아요. 상생,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결국은 상생이 답인 것 같고 요즘에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래는 기술과 사람 아니면 기계와 사람의 공존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은 상생이 답이고 기계와 사람은 공존이 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그 임팩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평소 제가 자주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스토리로 좀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 화면이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그 세계 지식 포럼이란 그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3일 내내 들었던 내용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들었던 그다음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잘하는 것은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하라. 사실 오늘 여기에서 그 소상공인 분들과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상생에 대한 답들이 숨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것이라는 부분들의 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결. 근데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제가 일하는 방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가 저의 조직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터로 작용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이고 제일 많이 쓰는 메시지이고 강연에도 제일 많이 시작할 때 쓰는 메시지인데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는 맥스 49%이고 나머지 51%는 흐름이 채운다라는 부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가 80이다, 90이다, 어쩌면 100이다. 100을 맥스로 놓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전에 여러분들 메시지에서 나머지 51%는 흐름이 채운다라는 이 개념은 약간 인문학적인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을 연결로 바꾸면 도구의 사용론으로 바뀌거든요.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을 연결로 볼 것이 흐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결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도구, 그 도구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조직원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지 않는 가장 이유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구에 아니면 시스템,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우리의 퍼포먼스의 저하의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협업은 연결이 답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소상공인 부분들과 스타트업이라는 부분들을 나와 연결이라는 부분들로 대입해 보면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스타트업과 연결하라, 상생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상공인들과 협업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의 사업 형태는 굉장히 많겠고 다양하겠지만 스타트업 부분들도 이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젊은이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떤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맛을 내고 음식을 잘하고 있는
맛집이 있다면 그것을 홍보를 잘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거고 마케팅을 잘하는 스타트업이 있을 겁니다. 또 마케팅을 잘하는 그 스타트업들은 대상, 무엇을 마케팅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어떤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니즈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니즈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상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의 답이 결국은 중요한 매력적인 포인트이기도 하고 해결 과제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우리가 이미 나와서 이미 생활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면 이미 있었던 서비스인데 새로운 개념을 정의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놓은 사례가 많죠. 뭐 카톡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볼 때는 그냥 문자 메시지 또는 그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으로 갈 때 비즈니스로 갈 때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갖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무료로 쓰지만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돈을 내는 모델, 예를 들면 B2C는 무료이고 B2B는 유료인 모델, 그래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해외 사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거대 공룡들을 보면 대부분 이 상생 모델을 잘 좋은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가 ICT 기업들이라고 요즘엔 얘기하죠. IT라는 용어보다는 ICT를 많이 쓰는데 이 IT와 ICT는 전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IT 강국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ICT 시대에서도 우리가 강국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약자의 ICT라는 부분들의 용어가 이 키워드가 어쩌면 가운데 있는 C라는 부분들의 해석을 이해를 우리는 너무 통신에 함몰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는데요. 이미 거대 공룡들이라든가 세계 IT 기업들의 선도 기업들은 이 ICT의 C를 컨버전스, 융합이나 커넥트, 연결이라는 개념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융합하고 연결하는 기술들의 IT를 잘 활용하는 기업,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들의 특징을 잘 분석하면 상생의 모델 중심에 서비스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이 잘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모델로 사람들을 모으고 이건 대부분 무료로 하는 서비스이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의 니즈를 충족시켜서 여기서 모은 사람들을 갖고 전자상 거래를 돈을 버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들을 참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요즘에 세상에서 ICT 가운데 C라는 개념들을 컨버전스나 커넥트 요즘에 C가 대세거든요. 커뮤니티, 커넥트, 그렇죠? 뭐 커머스 굉장히 대세들이 시기가 많은데 이 우리가 한때 강국이었던 IT의 이 시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더존 비전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그 솔루션 사업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데 주로 ERP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중견기업과 인사하는 ERP 그 다음에 그룹웨어라는 기업운영 메신저 협업도구 전자결제 솔루션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솔루션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리더하고 있는 조직은 한 300명 정도 되고 매출액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발전하다 보니까 참 이 기술이 쫓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해답은 저희가 내린 해답은 이 ICT의 C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우리도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연결하자. 이걸 전략으로 해석하면 하나는 퍼스트 무버 전략이고 하나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 전략은 우리가 잘하는 최초의 것을 만드는 것이고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은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의 솔루션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죠? 적정한 기술료를 내고. 요즘에 그 오픈 API다, 오픈 소스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다라고 하면서 기술의 접근성이 굉장히 쉬워졌거든요. 그죠?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옛날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기술이 어려운 것보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관점, 그 다음에 위치가 다른 고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인 노하우를 제가 따로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특징은 시작은 저희 회사가 지금은 이제 SaaS나 클라우드나 그룹웨어라든가 AI 빅데이터로 확장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저희가 시작은 세무 회계 소프트웨어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은 한 20만 정도 기업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라고 하는 간접 고객은 저희가 한 250만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하고 접촉하냐면 직접적인 접촉도 있지만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또 직접 고객으로 확보 컨택하고 있는 분들이 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을 할 때 세무나 회계의 개념과 논리나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세무나 회계보다 HR이 훨씬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HR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스타트업들 이제 막 창업해서 세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HR 담당자 같이 회사의 지원으로 정직원으로 함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이 부분들의 영역 속에서 뭔가 새로운 그 상생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까요? 실마리가 또 없지 않을까? 이런 고민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시장을 뺏어와서 수익을 확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상생하면서 나누는 시장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대인데,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의 시장에 사업을 확장한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서비스라는 부분들을 온프라미스 버전에서 구축형, 그죠? 설치형이라는 버전에서 SaaS형 버전, 클라우드라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B2B 고객을 B2B2C라는 관점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중간에 있는 간접 고객, 직접 고객, 간접 고객 사이에 끼어있는 소상공인분들하고 가끔씩 충돌을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저희가 하고 있는 자동화,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의 영역이 혹시 그들의 밥그릇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 절대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밥그릇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 기술보다 도덕과 윤리와 신뢰라는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요즘에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기업 일반 고객과 중간에 있는 협력 고객사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끼어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X표시인 간접 고객들을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시는 바처럼 엔드포인트, 엔드유저에서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느끼시는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기계가 해줄 수 있는 영역 외에 컨설팅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 법무, 법률, 회계는 기계가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건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영역은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계가 어려운 이유는 산수 같지만 이 숫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보면 갈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정 과목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디다 넣어도 틀리진 또 않습니다. 그죠? 그 어렵고 복잡한 이 숫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해석하고 컨설팅하는 영역들이 저희가 상생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저희가 역할 중에서 제가 사업 부문의 부문장도 있지만 그룹 전체적인 기획 조정 업무하고 그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홀딩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C와 VC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미 많은 고객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한 200만, 직접적으로는 한 20만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저희 솔루션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찾고자 할 때 그 시장을 좀 잘 보이게, 잘 찾게 해드리는 역할들의 VC가 되고 싶어서 작년부터 조심스럽게 팁스 운영사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걸음마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런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아마 저기 우리 그 컴퍼니 아이디의 박성혜 대표님 와 계신데요. 가끔씩 저기 팁스 대민 평가하다 보면 만나는데 저번에 저하고 굉장히 공통적인 분모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저희 회사의 그 스타트업 솔루션 아이템을 하나 갖고 오신 그 대표이사가 8년 동안 노무사를 하시다가 요즘에 HR 부분들 그 직원들하고의 직무 계약, 전자계약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법률 부분들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 오셨는데 그 서비스가 롱테일 시장이라는 겁니다.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발품을 팔아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같이 런칭을 좀 하고 싶다. 저희한테 투자를 받고 싶다고 오셨는데 같이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의 영역을 더 넓힐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일거리를 창출하느냐 일자리를 창출하느냐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정부의 지금 가장 고민들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보다 일거리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의 고민은 소상공인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잘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을 잘 육성하고 발굴하고 하면 일자리, 일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일거리와 일자리가 잘 협업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의 고민과 일거리의 고민은 고민의 수준이 좀 다릅니다. 정부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제도 규제 개혁도 하고 샌드박스 많은 부분들도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은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의 비전은 어쩌면 의무는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일자리와 일거리라는 부분이 균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기술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 기술에 대한 기술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없어요. 학교가 없습니다. 그죠? 이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이것들을 누가 해야 되는가? 저는 기업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성공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매달 그 한 달에 50분씩 소상공인 CEO분들을 2시간씩 만나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합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은 무섭지 않습니다. 기술은 저항의 요인이 아닙니다. 빨리 파악을 하고 간파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무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의 역할이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나는 게 있는데요.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식과 개념이 어떻게 만나냐면 한쪽 부분들의 소상공인들은 접촉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접속을 잘 못해요. 근데 접속은 스타트업들이 또 잘합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검색을 또 엄청 잘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또 광고하고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색. 검색을 잘하면서 사색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 뭐 접속을 잘하면서 접촉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간에 아마 오늘 같은 행사, 오늘 우리 이기대 이사님이 사명을 갖고 하는 이런 모임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들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시간이 확 지나갈 것 같아서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기술의 3대 속성 중에 속도, 편의, 효율이라는 속성이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거든요. 저 3대 속성, 속도, 편의, 효율은 불가역성적인 속성이라 한 번 경험하면 뒤로 가기 힘들어하는 속성입니다. 그죠? 저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부분들에 스타트업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속도 빨라진다. 좀 더 이전보다 편리하다. 좀 더 효율적인데 라고 하는 조건에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을 접촉과 접속 사이에서 검색과 사색 사이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문학을 필요로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편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갈망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이것도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40초 동안 보면 빨리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아무 때나 끊어도 20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그렇게 구성했어요. 너무 길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 때나 끊어도 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전략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작을 3분 늦게 했기 때문에 혹시 양해가 된다면 2분을 더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제가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나다 보면 그다음에 상생하다 보면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은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라는 겁니다. 개인은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똑똑한 두 명이 만나면 또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책에 나온 질문인데요. 어렵습니다. 경험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식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의 상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질을 묻고 현실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부분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에도 답이 있고 인문학에도 답이 있다. 결국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질을 묻고 현실을 생각하면 뭐 이런 개념이죠. 저희 회사에도 회의실마다 이런 문구가 이끌던가 따르던가 떠나던가 왜 중요하냐. 하지 않으면 버티던가 개기던가 비비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네 번째 답은 없는 거죠. 현실에 나와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성장의 속도가 사업의 본질을 앞서가면 망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은 망합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맛집은 줄을 서서 먹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으면 어려워도 위험해도 어떻게든 줄 서서라도 사고 먹습니다. 열심히가 잘과 만나는 그 사이에 상승의 포인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히 20분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